저 영화 보고 왔고요. 영화로는 제가 대장 김창수를 봤어요. 대장 김창수를 봤고, 제가, 이미지 좀몇개 추가시키고 할게요. 첫 번째로 할 거는, 나철 이 사람 사진이 오랜만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이 나철 씨가 한번 등장을 하고, 오기호 사진은 없어요. 오기호 사진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이 있어요. 바로 이분. 이번 주가 그 안중근 의거일 그 기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안중근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의열단이 있어요. 의열단 단체 사진이 있고, 자, 이게 초기 13명 멤버예요, 의열단. 의열단 멤버 초기 13명. 그리고, 김원봉 없네? 어차피 김원봉에 관한 얘기는 사실 좀 비중이 좀 별로 없어요. 오늘은 그 김원봉에 대한 얘기 별로 없고, 나석주 다음에, 그 다음에 한인의 국단 사진이 있나? 얘가? 한인 애국단은 없네. 그러면 김구 없고, 이봉창. 자, 이분이 한분 있고, 그리고 윤봉길. 오, 윤봉길을 사는 사진이 좀 많다. 매허는 좀 사진이 많아요. 매헌, 그리고 윤봉길 폭탄. 바로 이게 그 유명한 그 수통하고 도시락 그 폭탄이고요. 사진을 계속 그 구하는 대로.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 뭐 이렇게 터졌고. 그렇고 이렇게 터졌고 윤봉길 사형 집행. 네, 이렇게 떠났대요. 그리고 백정기. 백정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 3의사 중에 좀 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그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 사진으로 걸어놓고, 자, 상황 좀그 점검을 해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해가도록 할게요. 자, 항일 의거 투사들의 이야기인데, 26일 안중근 의거의 기념. 방송을 제가 켰고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그 확인 좀 해놓기 위해서 알림 좀다 지우고. 오늘 약간 분량이 좀 많아요. 분량이 좀 많은데 그래도 오늘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그 뭐냐 다른 그런 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로윈. 사실 할로윈 그런 헐 라인님 역사 컨텐츠 때 대도서관이 아직 있었다면이야? 헐키? 글쎄요. 어떨까요? 뭐 그건 됐고, 어쨌든 항해 의거 투사들의 그런 이야기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제가 이번에 그 항일 의거 투사들을 준비를 한 이유는 일단 10월 26일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역에서 이토히로부미 한자오로 이등 방문. 그 이등 방문이라는 사람의 총탄으로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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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서 그 사살한 날이죠. 좀그 교전으로 그 사살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싱크가 조금 약간 늦는 것 같은데. 교전으로 사살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여기서 항일 의거는요, 그러니까 의거하고요 의병 투쟁하고는 조금 달라요. 의병하고 의병투쟁은 다른 게, 의거는 좀 개인 활동이나 약간 그런 그 조직 활동 있잖아요. 개인이나 소수의 조직. 한뭐두 명, 세 명, 뭐 아니면 뭐 다섯, 여섯 명, 막그 정도 뭐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그런 개인 멤버들이 딱 준비를 해서 나와요. 그 멤버들이 딱 준비를 해가지고 뭐 주요 인사들을 처단하는 게 목표예요. 주요 인사들을 처단하는 게 목표라서 뭐 총으로 빠냐 쏴서 죽이든지, 이게 딱그 자세인가? 그 이게 이게 그 뭐냐, 김연아 선수가 그 예전에 그 본드걸 그 연기했을 때막 마지막 자세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끝냈잖아. 어쨌든 손가락 보면 좀 똥침 자세이긴 한데, 좀 똥침 자세이긴 해요. 내가 그렇고, 라인 양님이 약간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거 같아. 작년 이맘때가 그 대도님 떠났을 때죠. 약간 그렇게 이제 뭐 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안전핀 뽑고 폭탄을 쏴서 폭탄을 던져서 이렇게 죽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암살단이 조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 자폭 테러를 한다든지, 약간 일종의, 약간 누가 보기에는 진짜 개인이 저지른 뭔 그런 테러, 아니면 암묵된 그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테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테러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안중근 장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활동을 해요. 아, 물론 안중근 장군은 대한제국 독립군 의군 중장이라는 엄밀한 직책이 있었어요. 현재 그 대한민국 군대에서 안중근 장군의 그 계급도 공식으로 인정이 돼요. 안중근 장군 지금 뭐냐,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군대 계급으로 그 따지면 육군 중장 계급이에요. 육군 중장 대우를 해줘요. 이따가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안중근 장군은 육군 중장이에요. 자, 그러면 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주로 다룰 멤버들 구성이 어느 쪽이냐면, 일단은 그 일제 강점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제 강점 강점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일단은 오적 암살단으로 시작해요. 오적 암살단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의 이 파트가 조금 살짝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런 조직적 그런 의거, 그런 조직적 의거에 대해서는 의열단을 좀 약간 다룰 거예요. 의열단을 다룰 것이며, 그 다음에는 백범이 조직한 한인애국단, 백범의 한인애국단을 다룰 거예요.
한인 애국가는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룰 게 한인 애국단이 근데 마지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다음, 그러니까 한인 애국단이 약간 그런 개인 단위의 의거는 그게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 그 영화 암살을 봤잖아요. 그 영화 암살에서 봤듯이 그렇고, 그전 단계, 그러니까 한인 애국단이 있기 전에 그런 의병 활동은 물론 있었어요. 대한 독립군 의병, 그 뭐냐, 그 김좌진 장군의 그런 의병 활동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 등의 그런 의병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살아남았던 이범석 장군은 나중에 대한 한국 광복군으로 그 갔다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치 활동도 해요. 이범석 장군은. 이범석은 그런 이제 정치 활동도 하고요. 그렇고 그런 정치 활동도 할 뿐더러 그런 이제 의병 활동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의열단 조직했던 멤버들은요, 나중에 조선 의용대를 창설을 해가지고 또 의병 활동을 해요. 조선 의용대를 창설해서 의병 활동을 하고, 또 한인애국단에서 그 발전된 게 바로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이제 오늘 진행을 하면서 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하게 얘기할 거예요. 뭐 그런 의병 활동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다룰 거예요. 바로 이제 뭐 청산리, 뭐 김좌진 청산리 전투 뭐 이런 걸그 다루면서 그때 이제 그런 조선 의용대의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 광복군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일단 오늘 다룰 내용들 한번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안타깝게 나철의 그 사진밖에 없긴 한데 바로 요 분이죠. 자, 최초의 항일 의거. 물론 그 전에도 좀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거라는 게 사실 공식적, 그건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했다 뭐 이런 걸로 그 기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항일에 대한 진짜 의거 활동으로, 그 항일에 대한 의병 활동이 공식으로 시작된 거는 을미의병이에요. 자, 1894년 동학농민운동, 그거는 사실 항일의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을미개혁이 그 발표가 되면서, 근데 그때 바로 싹둑 단발령이 시행이 되죠. 자, 참고로 저 어제 머리 했어요. 어제 머리를 해가지고 단발령이 시행이 돼요. 자, 그 단발령으로 인해서 을미의병이 최초로 일어나게 되죠. 을미의병은 대체로 이제 그 단발령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단발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줄을 이뤘죠. 줄을 이뤄서, 잠깐만. 어쨌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단발령이 줄을 이룬다? 그 단발령이 줄을 이루면요, 이제 단발령에 반발해서 의병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의병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신돌석 막 이런, 신돌석 장군, 뭐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서 거기서 살아요. 안타깝게도.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나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철이 약간 그런 의거의 성격으로는 약간 최초로 봐요. 어떻게 최초로 보냐면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돼요.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자, 을사늑약의 앞장선 친일파 대신들이 있죠.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다섯 명을 이놈들 죽일 놈들 해가지고 암살을 시키자. 그래서 조직한 게 오적암살단이고요. 이 오적암살단에 조직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나철이라는 거죠. 나철, 오기호, 이철, 홍필주, 강원상. 이 다섯 명이 주로 이제 조직했고, 나중에 이 오적암살단의 그 주축 멤버들은요, 대종교 창설에 약간 좀 기여를 한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이 조직한 오적암살단. 자, 오적을 암살해야 되기 때문에, 오적을 암살하는데도 최소 다섯 명이 필요했나 보죠. 그래서 다섯 명이 조직을 해. 다섯 명이 조직을 해서 암살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건 1907년이에요. 그래서 그 을사오적을 살해하기로 하고, 이제 3월 25일을 거사일로 정해. 거사일로 정하고 진짜 시도를 해요. 그래서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초기에는요, 초기에 그 오적 암살들의 그 경우는요, 좀 되게 약간 방법이 되게 단순했어요. 방법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뭐냐, 그런 암살이나 테러를 위해서 전문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게뭐 있을 리가 없죠. 없으니까 작전 실행에 되게 허술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암살 대상에 그냥 집 앞에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완용의 집 하면 그냥 이완용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완용 집 앞에, 그집 앞에 뭐 뒷골목 이런 데막 대기하고 있다가, 이완용이 그뭐 집에 올 때까지 뭐 대기를 해. 뭐 마차를 타고 집에 온다든지, 뭐 인력거를 타고 집에 온다든지, 뭐 그럴 때까지 대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뭐 마차나 인력거에서 내리는 틈을 타서 단도를 슉 던진다든지. 그때는 폭탄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단도를 던졌어요, 오적암살단은. 하지만 실제로 그 오적에 대한 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애꿎은 사람들만 죽었어요. 인력거꾼 이런 사람들이 죽은 거야. 뭐 인력거꾼이라든지, 뭐 마부라든지, 아니면 뭐 집사라든지, 그러니까 매니저들 막 이런 없는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정작 오적들은, 응? 정작 오적들은 명도 길어. 그렇게 이제 명이 길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오적들은 목숨을 건져. 뭐 조금만 다친다든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져요. 그 뭐냐, 여러분들 이제 약간 얘기가 지금 옆으로 벗어나긴 하지만,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 때 그런 민영익이라는 그 여흥민 시집안의 그 민영익이 그때 그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때 알렌이라는 서양 의사로부터 그 수술 치료를 받아서 극적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운빨도 좋아. 꼭그 나쁜 놈들이 운빨이 좋아요. 이게 살다 보면, 물론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좀 뭔가 좀 손해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진짜 그런 오적들은 좀 운빨로 살아요. 물론 그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그 알렌이라는 의사는 그 높으신 분들을 살려준 덕분에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그 시초인 광해원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들 살려준 덕분에. 그것도 아이러니. 우리나라의 그 근대 의학의 발전에. 참, 이, 그, 여흥민 씨의 그 세뇌 집안이 약간 좀 관여를 했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좀 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점이 있긴 해요. 자, 그렇구요. 어쨌든, 오적 암살단은 그 오적 암살에 실패를 해요. 근데, 이제 나철이 여기서 좀 결단을 내린 게, 조직을 뭔가 더 확대, 그더 강한 조직으로 만들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동지들이 더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수를 해요. 뭐 오기호라든지 최인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수해요. 자수해서 우리가 꾸몄다. 어? 다 업은 사람들 더 잡지 마라. 해가지고 그 10년 동안 유배를 가게 돼요. 아니면 유배를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1907년 고종 황제의 특사가 있었어요. 그 고종의 특사가 있어가지고 유배형을 선고받은 그 해에 1년도 안 걸려서 그냥 풀려났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해에 고종은 헤이그의 해외 특사를 몰래 파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일제의 추궁을 받았고 강제로 황제직에서 퇴위를 당하게 되죠. 오히려 고종이 그의 퇴위를 당해요. 자, 그래서 오적암살단은 어떻게 흐지부지 끝나요. 그 주요 인사들이 그렇게 잡혀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뭔가 큰 조직으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고요. 이후 나철하고 오기호 등은 대종교 창설에 앞장서게 돼요. 그냥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제 약간 국민들한테 사상적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그래서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대종교는 약간 토속신앙에서 발전한 점도 있어요. 토속신앙에서 발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종교를 창설을 하게 돼요. 대종교를 창설을 했고요. 대종교. 그래서 대종교 만들어. 근데 이제 나중에 나철은요. 근데 이게 대종교 창시자들이 역사가 좀 짧아요. 나철은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종교 이야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나철은 그냥 유언을 남기고 자살을 해요. 그리고 대종교는요, 이 나철이 자살한 그 기념일도 그 종교의 그 기념일로 기념을 해요. 뭐 나처럼 뭐 그렇게 지내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고, 계속 오적암살단 걷기 끝나고요. 자, 그 다음, 오적암살단의 그 다음 시대로 간 인물이 바로 요, 오늘 핵심인 안중근 토마스 형제님이에요. 자, 안중근 토마스. 황해도 해주부 출생. 해주 부사. 진해 현감을 지냈던 안인수의 손자이고요. 그리고 안태훈 진사의 맏아들로 태어나요. 진해 현감을 지냈던 안인수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보통 무술에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무술을 하면 뭐 칼솜씨 아니면 활솜씨 아니면 뭐 그런 뭐 창술, 궁술, 검술 막 이런 걸 뛰어났다고 하는데 안중근의 이런 그 무술적 특기는 사격이었어요. 사격 이 뭐냐 업 뭐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견착. 견착해서 총 쏘는 그 기술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기서 빵야 하는 거. 참고로 저는 그렇게 사격 잘 못해요. 저는 사격으로 뭐 만발로 그 포상 효과를 받아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진급 측정에 합격할 정도만 했어요. 진급 측정에 합격할 정도로만 사격을 좀 잘했어요, 저는. 그래서 장남을 태어났고, 원래 안태훈 지사는 개화파 청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유학을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갑신정변 개화파가 그런 그 일본 쪽에 그좀 친했던 그 사신들이잖아요. 뭐 김옥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김옥균이 3일 만에 이제 서울에서 쫓겨나게 돼요. 서울에서 쫓겨나고 그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청나라로 망명해서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죽고 나중에 김옥균은 한국으로 다시 송환돼서 부관참시를 당해요. 그로 인해서 3일 천하로 그 일본 유학이 좌절되는 바람에 안태훈 진사는 그 황해도 신천 청계동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냥 그곳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황해도 관찰사였던 정현석과 해주 부사였던 그래서 해주 부사가 그래서 청계동에 그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안중근은 그때 안중근이 출전을 해요. 그래서 박석골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 당시 10대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만 16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자신의 그 뛰어난 사격술로 부대를 지휘를 해서 그 동학혁명군을 진압을 했어요. 자, 공교롭게도 당시 그 동학의 황해도 접주였던 김창수가 있어요. 자, 김창수는 백범 김구의 젊은 시절 이름이죠. 젊은 시절 이름 김창수가 동학의 황해도 접주였어요. 황해도 접주였고, 근데 그때 황해도 동학군은 총이 없었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때 그 안중근 장군은 공교롭게 그 김구의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김구의 집안이 그 안태훈 진사의 집에 한동안 머물러 살고, 그때 김구가 안중근이라는 청년을 보게 돼요. 그 이후 그 뭐냐 안중근의 집안은 가족이 모두 가톨릭에 입교를 하고요. 그 모두 가톨릭의 그 세례를 받아요. 가톨릭 세례를 받고 그 김구는 그 이후로 뭐냐 공주 마곡 나중에 그 뭐냐 대장 김창수로 보면 그 치아포에서 그 일본 사람을 한명 죽이고 나서 그 인천 감옥에서 있다가 그 탈옥을 하잖아요. 그 탈옥을 한 다음에 한동안 숨을 곳이 없어서 그때 김창수는 공주 근처에 있는 마곡사로 가가지고 그 마곡사에서 한동안 그 숨어 지내요. 한동안 마곡사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그때는 그래서 한때 그 중이 되기도 했었고
하지만 진짜 중이 된 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백범은 이제 개신교를 믿게 돼요. 백범은 그 개신교를 믿게 된 계기가 이제 부모님 그 뭐냐 아버님이 죽고 그 그리고 약혼녀가 죽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원래 그 경교장에서 그 피살당한 날짜도 그 원래 교회에 가려고 했던 날인데 차가 고장이 나서 계속 못 나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은 한동안 민족 계몽 사업 주로 교육 사업적으로 이런 진행을 하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일제의 침탈이 국권을 거의 흔들어놓는 수준으로 확대가 되면서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하다가 근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이유가 거기가 이제 두만강 접경 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병 활동을 하면서 그 한반도로 막 그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거야. 대한제국의 독립군 의군 참모 중장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넓은 의미의 교육계나 사회계 사회 쪽에서는 이 안중근에 대한 칭호를 의사, 의로운 일을 한 인물 해가지고 의사라는 인물로 붙이는데 군대에서는요 그래도 이분이 참모 중장이었다. 의군 참모 중장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정신교육할 때면 이분을 안중근 장군이라는 칭호를 써요. 뭐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 칭호 쓴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사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직업이 군인이었다 보니까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군인이었던 사람한테는요 그 규정된 호칭이 있잖아요. 군인들한테는요 계급과 이름 그 이름과 계급을 활용해서 규정된 호칭을 쓸 수 있어요. 군인들은 그리고 군인들은 사실 규정된 호칭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뭐 이제 뭐 한국 전쟁을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백선엽 대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지금 이제 예비역 대장이지만 그런 것처럼 누구 장군 누구 장군이라고 부르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 장성급 계급들은 장군이라는 호칭으로 통일을 할 수 있어요. 장군이라는 계층으로 그 호칭으로 통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다른 장교들은 그건 규정된 계급을 쓸 수 있어요. 뭐 누구 대위 아니면 뭐 누구 소령 뭐 그 연평해전에서 그 전사 순직한 그 고윤영아 소령 뭐 이런 것처럼 그 계급을 붙여서 호칭을 쓰죠. 그래서 안중근 중장 이고요. 어쨌든 안중장은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빵 쏴서 사살을 하게 돼요. 자 원래 근데 이 의거는요 만일을 위해서 두 팀으로 나눴어요. 만일을 위해서 두 팀으로 나눴는데 두 역으로 나눠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토가 탄 열차가 이 역을 통과하 A라는 역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B라는 역으로 갈 것이다.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쪽을 순시할 것이다. 이쪽을 순시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덕순하고 유동하 그쪽은 왜 두 명이 갔냐면 우덕순하고 유동하 같은 경우 유동하가 러시아어 통역사로 갔어요.
그래서 우덕순하고 유동아는 차이자고우역으로 가요. 그리고 안중근 장군은 본인이 러시아어를 좀 했나봐. 그래가지고 하얼빈역으로 가서 매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토가 탄 열차는 차이자고우역을 통해서 하얼빈역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시찰을 할 예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차이자고우역 지하 숙소에 매복을 하고 있던 숙소에 매복을 했던 게 약간 실수였어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문을 열 수는 있잖아. 그런데 숙소에 매복하는 바람에 문을 열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는 문제가 그거야. 이토 각하께서 탄 열차가 이 역을 통과할 때까지 어디를 나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어떻게 의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 이토가 탔던 열차는 차이자고우 역에서 4분 동안 정차를 했다가 출발해요. 자, 그래서 다음 역 하얼빈역으로 갔는데 다행히 안중근 장군은 어떻게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미리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토가 내렸을 때 수행원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누가 이토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토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지 일본인 팬들이 뭐 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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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응? 스고이! 이토! 기모찌! 뭐 하면서 응? 그러면서 그 너무 그 팬심을 너무 드러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토가 자기 팬인데 자기 팬들이 자기를 환영해주는 메시지인데 막 이토가카 기모찌 막 하니까 이토도 어 기모찌 하면서 아 실제로 내가 기모찌를 했단 말이 아니에요. 어 기모 앙 기모 어 겨드랑이 반팔이 아니라 겨드랑이. 어쨌든 이토는 이렇게 팬을 향해서 어 인사 어 그래 고마워요 하면서 뭐 인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중근 장군이 오, 저 사람이 이토구나 하고 알아버렸어요. 이에 안중근 장군은 FNM1900 권총을 다 꺼내가지고 할로포인트 탄환 사위 그리고 이토를 향해서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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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을 쐈어요. 공교롭게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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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이에요. 뱅뱅뱅. 그래서 첫 번째 쏜 탄환은 이토의 오른팔 윗부분을 관통하고 흉부에 박혔다는 거. 그러니까 요 손을 흔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맞았겠죠. 그러니까 뭐 빵야 쐈는데 여기를 맞고 여기를 관통해서 이렇게 흉부로 박혀. 첫 발부터 급소를 맞은 거예요. 자, 여기를 맞고, 그리고 두 번째 단을 또 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팔꿈치 맞고, 여기 흉복부. 또, 그 급소. 그러니까, 그 내장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은, 그 윗배 중앙 우측.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좌측 복근으로 탁 뚫고 가서 박힌 거야. 다 몸속에 박힌 거야. 전부 그런 그 급소 부위를 맞았고 이토는 과다 출혈로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꼬그닥 죽어요. 이토가 이렇게 어디에 총탄을 맞았는지 어떻게 자세히 아냐면요. 이토가 죽을 당시에 입고 있었던 그 내복을요 일본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 있는 박물관에서 그 이토의 속옷을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자, 안중근 장군은 그래서 남은 총알 이제 네발 있잖아요.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팔꿈치 한 발을 팡 쏘고, 이토의 수행비서 모리 다이지로 복부에 딱한 발을 또 쏘고, 그리고 만주 철도의사였던 다나카 세이타로의 왼쪽 무릎에도 한발또 쏘고, 왼쪽 무릎에 쏘면 걷기 힘들죠. 자, 그리고 만주 철도의사 나카무라 요시코 오른쪽 장딴지. 장단제 맞았으면 걷기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 있다 한 발에 또 쏴요. 자, 그래서 의거하는 투사들의 경우는 이 자폭 장치들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의거를 끝내고 나면요, 자기도 산화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그냥 그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얼빈역 플랫폼에 다른 민간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은 그곳에서 자폭하지 않고 꼬레야 우라 하고 외치다가 체포가 돼요. 그 뭐냐, 아그 노래, 아그 비와이, 그 비와이가 그 무한도전 그 특집 그 노래 그 녹음할 때그 BY 노래, 그 BY하고 그 콜라보한 그 무도팀의 그 노래 중에 그 만세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만세를 보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뭐 하면서, 그래서 꼬레야 우라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그 뭐냐, 궁금하면 여러분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금 제가 여기 안 틀고 있는 이유는, 그 노래는 저작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려도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자, 안중근이 나중에 재판에서 밝힌 2등 방문의 죄악 한번 쫙 나열해 볼게요. 첫째, 하나. 1867년 일본 명치천황의 부친인 태황제를 시살한 대역 불도예지. 둘, 1894년에 자객들을 황궁에 도리시켜서 대한 황후마마를 사살한 거. 시살했죠, 시에. 셋, 1905년 병사들을 개입시켜서 대한왕실 황제피하를 위협해서 강제로 다섯 죄악을 맺게 한 짓. 을사늑약이죠. 넷, 다시 1907년에 다시금 병사들이 용의 칼을 뽑아들고 위협하여 강제로 일곱 죄악을 맺게 한후 대한황실 황제피하를 폐위시킨 일. 이때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해지게 하죠. 다섯, 한국 내의 산림과 하천, 광산, 철도, 농산, 공업 등을 일일이 늑탈한 짓. 그때 이제 그 제가 아까 영화 그 대장 김창수를 보고 왔는데, 그 대장 김창수 보면요, 거기서 그 일이 있어요. 그 대장 김창수를 봤는데, 거기서 좀그 인천 감옥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최초의 철도를 부설, 그 경인선 철도를 부설하는 데 있어서 그 공사 현장에 동원을 했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김창수, 그 대장 김창수가 그 공사 현장에 동원이 되었다, 그거는 증거, 그 정확한 그 증거는 없어요. 정확한 증거는 없어. 동원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여섯, 소위 제1은행권을 강제하여 한국 내 땅들을 억지로 팔게 만든 죄. 일곱, 국채 1,300만 원을 한국에 강제로 지게 한 짓.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국채 보상 운동이 또 있었죠, 대구에서. 여덟, 한국 학교 내에 서책을 압수하여 불사르고 내외국의 신문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막은 짓. 아홉,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수많은 의사들의 봉기를 폭돌하면서 쏴 죽이거나 효수하고, 심지어 의사들의 가족까지 십수만인을 살육한 짓. 열,
한국 청년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지. 11. 한국 정부의 대관이라는 오적, 칠적 등 일진의 놈들을 통해 일본의 보호라는 헛소리를 운운한 지. 12. 1909년에 또다시 거짓으로 다섯 가지의 늑약을 맺게 한 지. 13. 한국 삼천리 강토의 욕심내어 일본의 것이라 선언한 지. 14. 한국자 1905년에 2천만 생명의 사륙의 곡설과 한들 끊이질 않고 포성과 총알이 비오듯 쏟아져 숨쉴 틈이 없는 와중에도 한국이 무사 태평한 것처럼 명치천황을 속인 지. 15. 동양평화의 영위를 파괴하여 수많은 인종의 멸망을 면치 못하게 한 지. 안중근 장군에게서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개설을 하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안중근 재판은요, 이토 히로부미 그 저격 사건을 두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재판상에서도 문제가 된 건요, 안중근하고 이토의 그 신분상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리순 소재의 일본 관동 도덕부 지방법원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교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다, 살인범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양심적 지식인들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그 사죄하면서 안중근 장군을 그러한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 지적을 해요. 자,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는 육군의 중장 신분으로서 1907년에 발효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그런 규정이 돼요. 비정규군도 교전 자격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자, 이토는 1909년 10월에 사망했던 당시에 당연히 그때는 조선 통감은 그 사임을 하고 임기가 끝났어요. 하지만 추미럼 의장이라는 직위를 계속 맡고 있었고요. 그 통감부에 있어요, 추미럼. 그리고 그가 아 일본 본토에 있구나 추미럼. 그리고 그때 이토가 물론 추미란 의장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민간인이더라도 하얼빈에 방문했다는 자체가 그런 전직 통감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지배를 포함한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한 침략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 의거는 교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교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 검찰 측에서는 하얼빈은 그런 청나라의 영토지만 그런 동청철도, 청나라 동쪽이란 얘기예요. 동청. 동청철도의 부속지로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뭐 자유지역이며 일본이 조약상의 치외법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지 38년, 우리 그 서기 1905년이죠. 11월 17일에 체결된 이란 보호협약, 즉 을사늑약이에요. 그 을사늑약 제1조에 의해서 뭐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보호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장에는 을사늑약 체결의 조약상의 문제점 강압적으로 체결을 했죠. 한국인에게 적용될 대한제국의 법률에는 그 섭외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을사늑약이 약간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안중근 장군은 나는 의군 참모 중장이었다. 그러니 이 이토를 사살한 거에 대해서 교전 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안중근을 살인범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고 형사재판을 넘기고 1910년 2월 14일에 사형선고를 내리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원래 그 3월 25일이 사형 집행 예정일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의 생일이었어요. 순종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그날에서 하루 늦춘 3월 26일 오전 10시에 교수형을 집행을 해서. 아, 저 이런 방송 가끔 해요. 네, 로운 아빠님, 네, 감사드리고. 타이거스맨님, 오랜만에 왔네요. 자, 그래서 안중근 장군은 유해를 하얼빈 공원에다 묻었다가 해방이 되면 한국으로 가서 묻어달라 했는데, 동생들을 계속 유해를 인수하기 위해 와요. 그쵸, 오늘 운명의 날이죠? 월드 시리즈하고 한국 시리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각종 트집을 잡으면서 유해를 넘겨주지 않았고, 리순 감옥 인근에 그냥 죄수 묘지에다가 아무렇게나 갖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광복 후에요, 백범 김구가, 제가 아까 영화 그 대장 김창수 보고 왔는데, 김구는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 3.24의 유해와 함께 안중근의 유해도 찾으려고 시도를 해요. 하지만 그 자신도 경교장에서 암살당하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콩 7년 전? 그 발언은 솔직히 오바다. 그리고 유해 발굴에 호의적이었던 장계석이 제2차 국공내전 때 대만으로 쫓겨가죠. 그래서 그 이제 한국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그 중국과 교류가 끊기면서 이 유해 발굴이 중단이 돼요. 자, 업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그래서 1990년대 당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유해 발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다시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가 안 좋아졌죠. 아, 보통 사슴잎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투펀치가 강하면요, 그 원투펀치 두 명이서 다 해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사슴잎에. 참고로 안중근 장군의 허묘, 그러니까 유해는 자리에 없는데 그 묘처럼 그 봉분을 만들어 놓은 자리는요, 현재 효창공원에 가면 있어요. 효창공원에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백범 김구의 그 묘가 있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그 3.24의 묘가 있고, 그리고 안중근의 허묘가 있어요. 효창공원에. 일종의 가묘죠. 의외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선수의 그 컨디션이라든지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아, 근데 이제 효창공원에 그 묘역 자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유해를 갖고 오지 못했어요. 리순 어딘가에 묻혔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거기가 중국이 또 무분별하게 아파트 개발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외교 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중국이 지금 그 유해 발굴에 그 협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고쇼? 자,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할 주제는 이제 의열단으로 넘어가요. 자, 지금 요 사진에는요, 의열단의 핵심 멤버이기도 한 의열단의 초창기 13명, 초창기 13명 사진이에요. 의열단은요, 3.1운동 이후에 1919년 11월 만주에서 조직이 돼요. 그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게 된 계기가 바로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대중화되면서 민중들이 헌병 경찰들한테 총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부르는 그 민중들을 보고, 아, 우리가 나서야 되겠구나 하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게 의열투쟁결사대예요. 그래서 그 나철하고 오기오로 시작된 오적 암살단이 약간 흐지부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직적으로 암살 및 파괴 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그 민중혁명을 좀그 약간 이끌어내려고 한 거죠. 뭐 얘기하셔도 돼요. 아, 저는 역사 전공자이고요. 역사 전공자라서 그런
교육 콘텐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계사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1919년에 윤세주, 이성우, 뭐 곽경, 이종암 뭐 이런 몇몇 동지들이 있어요. 원래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지들하고 처음 조직해서 찍은 게 이 13명 사진이에요. 그리고 창단 당시에는요, 그때는 이제 만주에요,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어요. 신흥무관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런 의병활동을 할 군관들을 그 키워내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흥무관학교가 결국은 이제 일제가 막 그런 만주 쪽도 간섭을 하면서 강제 폐교가 되는데, 그 강제 폐교 되는 날 신흥무관학교의 그 교관이 그 당시에 생도들을 데리고 그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으로 들어가요. 어원. 그쵸. 그런 거 좋아하실 수도 있죠, 언어학자들은. 그래서 의열단은요, 공약 10조가 있었고, 그리고 원칙 행동 목표가 있어요. 5 파괴, 7 가살 해가지고 다섯 곳은 파괴해야 되고 일곱 놈을 죽여야 된다, 약간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아, 흥청망청. 그리고요, 그 의열단의 초기 멤버 13명, 요 사진에 있는 13명이요, 김원봉, 윤세주, 이성우, 곽경, 강세우, 이종함, 한봉근, 한봉인, 김상윤, 신철유, 배동선, 사상락, 권준, 이 13명이 있는데요, 이 초기 핵심단원 13명은요, 우리나라가 광복될 때까지 그 13명 중에 일제의 그 배신 때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13명은 진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어가지고 그 광복될 때까지 그 누구도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요, 그 이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 민족 말살 정책 시대에 그 춘원, 이광수 이런 사람들도 그 일제에 막 붙었고, 그 독립운동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그 원고를 썼던 그 육당 최남선도 나중에는 그 일제에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열단원 13명은요, 네 맞아요, 춘원 맞아요, 그 소설가 나중에 친일 행적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의열단원 13명은 광복이 될 때까지 그 한 명도 일제에 협력하는 배신행위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의리 하나는 최고였던 거야. 근데 의열단이 안타까웠던 점은 있어요. 의열단이 안타까웠던 점은요, 이 의거 활동이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안타깝게 성공률이 높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은요, 그 이전까지요, 이렇게 의열단 같은 조직적인 그 일명 그 레지스탕스 활동이잖아요. 그 이런 그 이렇게까지 조직적인 활동을 한 사례가 없었어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의열단원들한테 암살이나 테러를 위한 그런 그 전문적인 교육이나 전문적인 훈련 체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쳐줄 사람이나 단체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그냥 그 뭐 폭탄이 입수되고 뭐 권총이 들어오고 탄약이 오고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작전에 있어서 좀 허술한 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했냐면요, 암살할 사람이 있어요. 암살할 뭐 조선 총독 있잖아요. 뭐 데라우치 총독.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그 죽일 사람이 있었으면요, 그 죽일 사람의 집 앞에 가요.
죽일 사람의 집 앞에 가서 그놈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집에 올 때까지 그 골목 옆에 이렇게 그 버러우 타고 있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밤늦게 집에 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근처 뭐